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 목이나 어깨, 승모근의 통증으로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각자 아픈 부위나 아픈 정도, 빈도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부하는 학생, 일하는 직장인, 우리 어머니, 아버지 등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무거운 어깨로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깨 주변 불편함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의 올바른 체형의 앞모습은 이렇고 옆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소 스마트폰, 공부, 뭐책 읽기, 설거지 등등등 대부분의 일을 할때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팔과 어깨를 말아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머리가 앞으로 나오는 거북목이나 일자모 그리고 어깨가 말리는 라운드숄더의 체형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체형은 근육의 균형을 깨뜨려서 특정 부위는 과하게 사용되어서 뭉치고 또 다른 부위는 늘어지고 약해지게 됩니다. 이때 내 몸에 발생되는 통증은 주로 단축되고 뭉친 근육에 의해 유발되기 때문에 이 부위들만 잘 풀어주어도 어깨와 목에 불편함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굳어있는 근육을 각각 스트레칭, 마사지 모두 해주면 좋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움직임으로 단축된 부위들을 한 번에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이완시킬 수 있으니 천천히 함께 따라해봅시다. 자, 동작을 들어가기에 앞서 몸을 이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편안한 호흡입니다. 동작 내내 걱정 없는 한숨 같은 호흡을 내쉬어주세요. 이렇게 몸에 힘을 다뺀 편안한 호흡일수록 좋습니다.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동작 A, 등 풀어주기. 폼롤러를 영상과 같이 가로로 둡니다. 천천히 등 가운데를 폼롤러에 기대고, 손 머리 뒤 깍지, 무릎은 세워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머리 각도는 등보다 살짝 올라온 저와 비슷한 각도로 유지한 뒤, 천천히 등 가운데에서 어깨 주변까지 굴려줍니다. 호흡은 각자 편하게 해주세요. 10번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폼롤러를 등의 3분의 2에서 2분의 1 지점으로 이동시킵니다. 엉덩이는 계속 들고 있고, 머리는 손깍지 낀 그대로 바닥에 천천히 내려주세요. 자, 이제 엉덩이를 내 등이 만만하게 시원할 정도로만 내려줍니다. 등이 많이 굳어 있을수록 내려가기 어려우니 힘으로 누르지 말고 몸이 편안하다 싶을 만큼만 내려주세요. 호흡은 엉덩이 내릴 때 후, 내쉬어주세요. 10번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날 때는 갑자기 확 일어나면 몸이 놀랄 수 있으니 몸을 그대로 조금씩 위로 이동해 엉덩이를 들고 저와 같이 폼롤러를 빼내주세요. 동작 B, 어깨 열기. 이번엔 폼롤러를 영상과 같이 세로로 둡니다. 무릎을 세우고 폼롤러 끝에 앉아 천천히 뒤로 누워주세요. 이때 위치는 폼롤러 반대쪽 끝이 머리와 목이 만나는 지점에서 살짝 위가 가장 좋습니다. 혹시 조금 불편하시면 살짝 몸을 더 내려와도 됩니다. 바른 어깨 너비, 복부 힘을 가볍게 주어 흔들리지 않게 고정. 양손바닥 마주보게 앞으로 나란히 해주세요. 그대로 팔을 앞으로 최대한 쭉 뽑았다가 쭉 넣어줍니다. 동작 시등 위쪽이 너무 따라가 뜨지 않게 잘 붙여두고 움직여주세요. 5번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 각도를 살짝 위로 올린 뒤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을 살짝 아래로 내린 뒤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팔을 가운데로 이동시킨 후 앞으로 천천히 내밀어줍니다. 내 팔이 최대한 길어진다는 느낌, 누군가 손끝을 계속 잡아당기고 있다는 느낌을 유지한 채 아래로 이렇게 다섯 바퀴 크게 굴려줄 건데 손등이 바닥에 닿으면 팔꿈치를 축 늘려뜨린다는 느낌으로 움직여주세요. 다섯 번 진행하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이번엔 반대로 크게 다섯 바퀴 굴려줍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마지막 양팔 옆으로 다리 사선으로 쭉 뻗은 후 편안하게 호흡 다섯 번 내쉬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찬가지 내려올 땐 옆으로 몸을 굴리며 조심히 내려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어깨가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이 나나요? 홈롤러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늘 알려드린 이 두 가지 루틴이 상체에 굳어있는 근육 풀어내는 데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결국에는 홈롤러를 사용한 운동법을 공유해드렸고요. 조만간 맨몸으로도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꼭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소 대부분의 시간을 구부정한 상태로 지내기 때문에 오늘 함께한 이 영상은 사실 횟수 에 관계없이 꾸준히 자주 해줄수록 좋습니다. 굳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아, 나 좀 답답해 이거 한번 하고 자야겠다 싶은 날은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 이 루틴도 꾸준히 잘 따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추가 설명입니다. 동작 A에 등 굴리는 것이 너무 아파요. 거북목이 심한 분일수록 등이 많이 굳어 아프실 텐데
그럴 땐 머리 각도를 조금 더 올리면 덜 아프게 마사지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좀 할만하다 싶으신 분들은 머리 각도를 더 내리면 시원하게 마사지 하실 수 있습니다. 동작 뒤에 팔 돌리기 할 때 내려둔 팔이 너무 아파요. 손이 저려요. 선생님처럼 손등이 바닥에 닿지 않아요. 라운드 숄더가 심할수록 가슴 쪽 근육의 단축으로 손등이 잘 닿지 않게 되는데 그럴 땐 천천히 손등이 닿는 위치까지만 힘을 풀었다가 위쪽 방향으로 올려주거나 내려주면 됩니다.